뜨거웠어? 아니 오는 길에 학교 앞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같이 들어온 거야. 우리 동화 형제거든. 뭔 형제? 동화? 우리 그 용화랑 호동이는 동화 형제야. 동화 형제. 아, 선배도 될 것 같잖아 이거. 성심성 하지 않았어? 이사들아 재미야. 근데 내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휴가 때마다 이제 호동이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어 문자로. 호동이 형 뭐 잘 지내시죠? 처음에 딱 보내니까 아 용화야 내 사랑 동생 억수로 보고 싶대이 헛득 보제이 이렇게 느낌 오더라고. 아 이 형님 아직도 나를 믿고 아 생각해 주는구나. 그 다음 휴가 때 또 연락을 했어. 호동이 형 잘 지내시죠? 우리 동생 용화 억수로 보고 싶대이 헛득 보제이 복사해서 붙인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몇 개 있어. 그렇게 2년이 흘러서 저녁을 했는데 호동이 형 저 저녁 했어요. 잘 지내셨죠? 어 우리 동생 용화 헛득보제이 못 따라 일관성 있고 좋아. 사람이 한 길을 같아야 돼. 그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있는 문장이 몇 개 있어. 아, 그래. 그럼 세훈이랑 진영이는 얼마 안 됐고 용화랑 준이는 오래된 사이야? 우리는 한 12년 정도. 오, 진짜 오래됐네. 데뷔 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어디에서? 회사에 내가 영화보다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부산 얼짱이라고 뭐 온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온 거지. 영화 봤어. 그때 당시에는 준이는 그 가수 연습생이 아니라 배우 연습생이었어. 배우 연습생으로 만났는데 서울에 와서 처음 본 사람이 준이 형이어서 난 서울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어. 준이가 스타일도 약간 그 코트에다가 머리도 진짜 이만큼 길러가지고 TV에서 볼 법한 그런 비주얼이어서 나는 와 서울 사람은 이렇게 막 세련되고 멋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약간 이상한 노래 부심이 좀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상한 노래 부심. 너 노래 좀 해 이렇게 물어봐서 노래방 실력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됩니다. 너 시중은 올라가? 기억이 없어. 가창력 되게 너 시중은 올라가? 이렇게 아 안 불러봤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잘겠다. 아, 배우 지방생이었는데. 배우 지방생이었는데 되게 가수 연습생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결정이 있었는데 딱 만났을 때 딱 첫 느낌 어땠는데? 되게 잘생 미남이다. 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 생활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약간 표본이 되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얘를 데리고 다녔어. 어딜 가든지 얘를 데리고 다니고 진짜 실제로 서울 구경을 내가 다 시켜주고. 서울 뭐 어디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그때 이제 준이 형이랑 자주 연락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헬스장. 내가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다. 딱 이러는 거야. 와, 와 서울 세련돼. 서울 세련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헬스장이니까. 와, 야, 부산도 얼마 안 되네. 저도 운동하고 싶어요. 된 거야. 동네 어디? 명동. 명동. 와. 나 그때 부산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명동이었고. 갈게요. 언제 가면 돼요? 아, 그럼 내가 알바를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 알바를 해. 그냥 끝나고. 그럼 7시에 명동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침 7시? 아침 7시. 아, 나는 아침 7시. 왜냐면 알바가 새벽에 끝났는데 7시에 만나자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난 잠을 안 잤어. 근데 나도 그러면 나도 영등포에 살았으니까 가는데 오래 걸리죠. 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명동을 가는 거야. 헬스클럽 가려고? 비싸더라고. 아, 그치 그치. 비싸. 좀 비싸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러면 5회만 끊으래. 들어갔어. 갔는데 8시부터 막 9시 태보. 9시부터 10시 에어로빅. 10시부터 11시 요가. 요가. 알차다. 이게 쫙 있어. 그 그룹 엑서사이즈가 있어. 엑서. 오후 4시까지. 와, 하루 종일인데. 하루에 프로그램 있는 거야. 그냥 공짜라 쓰는 거.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야. 비싸니까. 개인 운동 같은 거 없어. 중간에 한 4시까지. 그러면 4시까지 하고 나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샤워를 하는데 칸막이야 딱 고급이네. 서울 헬스장 다르다. 야 서울 헬스장 확실히네. 하고 샴푸. 샴푸를 하려는데 냄새가 고급이야.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약간 사과향이야. 옆 칸에 이제 준이 형한테 형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야 용화야
네 번 까먹어. 네 번 까먹었어. 네 번 까먹었어. 진짜 머리 까먹었어. 너무 좋은 냄새가. 진짜 착해서 사람들 다 했잖아. 다 했어. 씻어내. 그러면은 이 샴푸 향이 몸매까지 막 배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맞아, 나와. 맞아. 명동을 이제 구경하러 가는 거야 이제. 응. 야 따라와. 오 리딩. 하더니 화장품 여러 개가 들어있는 샵이잖아. 거기 딱 들어가. 탁 향수가 촤악 깔렸어. 그걸 다 뿌려. 야 원하는 향수 뿌려. 야, 다 하고 나서 이제 밥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짜장면을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양은 좀 작은데 1,500원이야. 짜장면 두 그릇 다 먹어. 그럼 한 오후 한 6시쯤 돼. 청계천을 가. 청계천을 한 2시간 싹 거닐어. 걸으면서 1가부터 8가까지. 그러면서 이제 딱 시계를 보더니 용아야, 나 이제 알바 가야 돼. 잠을 안 잤어. 진짜. 잠 안 잤어. 나 알바 가야 돼. 용화를 어디로 가? 나 이제 다시 영등포구로 가는 거지. 아, 제가 그래. 지하철 타고 참기 시간에. 그래서 도착하면 10시야. 그럼 자야지. 자, 아침 6시 또 5시쯤 일어나. 그럼 다시 헬스를 시작. 너도 저녁에 알바를 5회 동안. 아니, 근데 준이가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 연습생이었는데 데뷔는 용화랑 우리 CN블루 친구들만 하고 준이는 나갔다며. 나 얘네가 배신해가지고 배신했다고? 배신? 회사랑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연습생 때 연습생이 트러블이 있어? 뭐 트러블 있어. 우리가 잘못했죠. 그때 나도 이제 20살이고 하니까 술도 먹고 싶고. 그치 그치 성인이니까. 둘이서 이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어. 그 현장에 회사 관계자가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이준 정용아 회사로 와라. 맞아 원래 그래. 준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를 나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이게 진짜 준비했다 싶은 거야. 그치? 이제 꼬시더라고. 야, 용아야, 나가자. 나가자. 아, 지금 이준이는 지금 배신했다고 그러는데. 배신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가자. 아, 형 그래도 나는 부산에서 왔고 갈 데가 없다. 이제 이사님 오셨어. 회사에서 다 나가. 했는데 그리고 이사님이 나가 하고 나 또 나갔어. 또 거기서. 야, 기회다. 기회. 기회를 계속. 야, 그냥 내가 계속 안 나가니까 내가 먼저 나간다. 오.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뒤따라 나와라. 멋있게 진짜로 딱 하고 나갔어. 와우. 난 갈 데가 없다니까. 부산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 난 기다렸지. 아, 어떻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정확히 한 3분 정도 뒤에 이사님이 들어와서 너는 할 마음이 있구나. 내일부터 연습 열심히 해. 이게 된 거야. 아, 잘 끝났어? 잘 끝났어. 나가고 정리되네. 나 나가서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근데 그게 나 몰라. 아, 그래서 그때 나온 거야? 회사를? 난 그때 이제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어. 세훈이는 진혁이랑 뭐 저런 얘기 있을까?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우리 급하게 친구가 돼가지고. 우리 알게 된 지 한 달 됐어. 한 달 됐고. 그리고 밥 먹은 적 있어? 없어.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나는 진짜로 이렇게 한 달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한 달 치고 빨리 친해진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맞아. 생각보다 나는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해. 어? 이거 너무 연기 톤인데? 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혁이 나랑 더 친한 거 아니야? 어? 완전 둘이 개빡한 오형제. 쟤 나랑 개빡한 오형제. 몇 달 했지? 그거 한 세 달 했지. 그러니까. 오, 그러면 아니 장훈아 그럼 너 진혁이 번호 알아? 알지. 안다고 내 번호 왜? 너 번호 알잖아. 내 번호 안다고? 당연히 알겠지. 너 나랑 문자도 하지 않았어? 3개월 같이 했는데. 아니 얘기랑 문제인데? 알걸? 진혁이 진혁이는 모르는 눈치인데? 아니 아니 아 헷갈렸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연락 쓸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승관이랑 헷갈렸어. 아 승관이랑 헷갈렸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왜 헷갈렸냐면 이게 아, 너무 오래돼서 헷갈릴 게 있지. 아니 승관이가 왜 이렇게 승관이한테 문자를 먼저 보냈어. 어? 헷갈렸잖아. 어쩔 수 없었는데 왜 또 승관이라고 진혁이가 헷갈려 해?
왜 니 맘대로 사람을 헷갈려해? 아니 근데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호동이처럼 똑같은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야. 이건 난 있어, 수근이가 세훈이. 진짜로 다들 알겠지만 정말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야. 알지. 증인이 나왔구나. 아, 네.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라서. 되게 연예인. 키우 돌리는 오히려 되게 잘해. 키우 돌면 되게 막 친근한 우리 가족 뭐 이렇게 이런 팀 느낌인데. 카메라 딱 끝나면 딱 뭔가 톱스타 같은 느낌. 톱스타 같은 느낌. 어려워. 수근이가 차가운 아이 되게 철저하게 비즈니스야. 설명을 해줄게. 우리 근데 단체방 있잖아, 막 그런 거. 아, 맞아. 그런 데서는 같이 공유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번호만 쭉 늘어놓고. 그치. 그건 아무. 야, 용아, 너 나 번호 알자, 서로. 너 나한테 문자 안 했잖아, 여기 있다 했는데. 너도 보는 거야, 판단을 하고. 그냥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야. 용아, 너 번호 알잖아, 형이랑. 몰라. 야, 이씨, 너 그럼 여자잖아. 근데 핸드폰 안 봐봐? 야, 쟤 봐봐, 저럴 테니까 다 똑같은 거야. 아니, 아니. 내가 미안하다. 야, 근데 너 입대하면 저까지 같이. 그래, 문자하고 그랬어. 했잖아. 내가 그건 잘못했다. 너도, 나도 너 번호 있잖아. 형은 내가. 지웠어? 야, 나도 번호 있잖아. 영철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있지. 아, 있어? 있지, 당연히 있는데. 그 연락처랑 알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지. 뭐였지? 내가 스케줄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멀리서 봐도 되게 파리 스타일이야. 오. 반바지, 아, 짧은 반바지에. 중당동, 압구정동에서 제일 보기 흔한 연예인이야. 나는 너무 반가우니까 내려가지고 갔어, 영철이. 착하네. 가가지고, 아, 형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하면서 인사를 했어. 벌써 야. 불안하다. 진짜 한 30분 동안. 와. 30분 동안 얘기를. 그치. 카니발을 몇 번 들었어. 매니저 참 매니저가 있어. 몇 번인데 30분 뒤에 이제 형 가볼게요 하고 이제 잠시만 용화야 번호 좀 가르쳐줘.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전화로 하자. 그때 내가 30분 얘기했다고? 30분 얘기했지. 야, 컨디션 되게 안 좋았나 봐. 보통 야 보통 연애를 한번 붙잡히면 2시간이야. 그랬는데 너 빨리 보내준 거야 아이돌이라고. 영철이가 얘기를 끝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 만약에 영철이가 어저께 청담동에서 진혁이를 만났어. 근데 이제 내 방에 왔어. 야, 나 어저께 청담동에서 진혁이 만나, 너 진혁이 알지라고 했을 때, 아니 난 몰라라고 얘기를 해. 안다 하면 2시간이야. 2시간. 거기서 알면 2시간이야. 형이 내년에 커트를 잘해야 돼. 그리고 얘들아, 걔 잘 모르고. 얘들아, 통화나 대화를 떠나서 일단 문자도 조심해. 일단 문자가 왔을 때 답장을 보낼지 말지 일단 보고. 그러니까 답장 보내는 순간 문자도 1시간이야. 아, 안 끊기는 거야. 안 끊기는 거야. 내가 지금 녹화 중이야 이러면 안 건드는데 영철아 뭐해? 이렇게 하면 뭐해서부터 이제 나도 캐릭터 유지하느라 힘들어. 나도 힘들어. 솔직히 바꿔자 이제. 내가 딱 진짜 그 얘기했어. 호동이 표정을 봤는데 영철이 스타킹 때 표정 있잖아. 나는 호동이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 잠깐만, 호동이가 왜 멋있다고 생각했어? 호동이 예전에 막 화장실에서 만나면은 탁 멋있었어. 거울을 항상 들어가기 전에 거울을 보더라고, 화장실에서. 딱 하니까 딱. 안녕하십니까, 저 정용화라고 합니다. 아, 그래, 용화야. 그래, 예능 많이 사랑해도.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 거울을 보면서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돌아가지고 그래 용화야 예능 많이 사랑해 이게 아니라 거울로 딱 비치는 모습으로 거울로 날 보면서 그래 용화야 예능 많이 사랑해도 아직 저 이준이가 저 적절한 시기에 그래도 이게 몇 번 없는 사실은 그렇잖아 좋은 얘기인데 얘가 다 만든 얘기야. 방송에서 희철이가 없는 얘기를 뭐해서 유로 만들고 그래서 100% 없는 미담인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고 있다니.
그 세훈이는 사투리를 안 쓰네. 일찍 올랐나 보다. 되게 잘 고쳤나 봐 내가. 정말 열심히 고쳤어. 사투리 아예 안 써? 아, 근데 또 이렇게 나오지 바로. 그 이제 쌈디 형이. 아 쌈디. 쌈디 형이 또 부산이니까 같은 또. 용화 쌈디 성대모사 진짜 잘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 똑같대. 용화 진짜 죽었어 죽었어. 약간 그리고 쇼미더머니 마음에 표정 있어. 알겠어. 똑같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쌈디 형이 예전에 내가 막 서울 말 쓰니까 용화야 부산 배신하지 마라. 부산 배신하지 마라. 부산 배신하지 마라. 부산 배신하지 마라. 그러더니 요즘엔 약간 자기가 쓰고 있더라고. 호동이 형도 말 마상 배신하지 않고 지금 30년째 꾸준히 또 그래. 쓰고 있잖아. 30년 자투리 좀 사랑해 너.